스타크님께서요. 네, 스타크. 무대를 보니까 포인트 안무들이 몇몇 눈에 띄더라고요. 보라니까? 포인트 동작 좀 보여주세요. 당황했어. 보라니까. 아, 왜 외국인 두 명한테 시켜요? 어려워요. 저희 영스는 공부도 시킵니다. 예, 예, 예. 자, 포인트 동작 있잖아요. 그 손 동작도 저도 그때 훈 씨랑 소연 씨가 네. 알려줬었는데,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. 네. 누가 안무 담당입니까? 아, 기섭. 기섭, 예, yeah, 네. Let's go. 일어서서 해주면 댄스 마신. 카메라 잡아드릴게요. 어디 부분 할까요? 스토커. 오케이. 스토커. 노래 불러주시죠. 네. 파트. 5, 6, 7, 8 스토커 스토커. 박자가 안 맞으세요? 스토커. 처음에 아 춤은 잘 추는데 그럼 야 그 춤은 잘 추는데 박자가 박치구나. 춤만 멋있어. 5, 6, 7, 8 스토커 스토커. 네 이게 포인트고요. 아 옷을 아 손을 벌려야죠.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이거 벌리기 많이 했었잖아요. 네, 저 근데 죄송한데 세계면은 족발이니까요. 이거 이거 조용하라고 했죠. 아, 족발 얘기를 해? 그리고 어디서 감히 내가 지금 족발 얘기해서 내가 족 내 손을 족발이어서 내가 화난 게 아니에요. 먹고 싶잖아요. 먹고 싶어서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건 거예요. 아, 좋습니다. 이렇게 손 동작이 되게 네. 좋은데 자. 안무를 지금 기섭 씨가 보여줬어요. 네. 네. 자, 기섭 씨가 봤을 때 팀에서 네. 안무 얘는 정말 이렇게 연습하는데 정말 못 따라온다 하는 멤버는 하나, 둘, 셋. 아, 훈아.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왜 난 모르게 계속 본인이 알아서 일어났어. 대답하기 전에 섰으니까 나 아직 자존심 안 상한 거예요. 내가 생각해서 일어난 거예요. 지금 얘기 말 많이 해서 지금 자존심 상한 거예요. 왜요? 왜요? 어떤 부분에 있어서? 아, 훈이 잘 따라하긴 하는데 네. 요즘 잘 잊어먹어요. 아잘 따라는 하는데 자 잊어버려서 안 까먹는 아 근데 제가 그 번개치기 되게 잘하거든요. 번개치기? 아 벼락치기. 번개치기네. 아, 나 무슨 영화 이름 얘기하는 거야? 나도 번개치기 그 벼락치기. 아 정말 나 세상 살다가 번개치기라고 실수한 사람들 처음 봤어 정말.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도 까딸해 웃을걸. 어. 네. 아 그래서 벼락치기를 잘하니까 네. 빨리 외우고 빨리 조금 잊어먹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. 아 그러니까 잠깐 쉬면 다 까먹는 거잖아. 네, 약간. 네. 그래서 항상 혼자서 네. 연습하더라고요. 네. 노력파 노력파. 그러면은 여기서 좀 약간 느낌. 느낌 있는 사람 누구예요? 춤출 때 춤의 느낌? 다들, 느낌 되게 막 와 얘는 와. 진짜 와 필이 충만하다 막 이런 친구 있어요?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? 네. 기섭 씨가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. 아, 아, 본인이도 상관없어요. 하나 둘 셋. 아 기섭이? 아, 그럴 줄 알았어. 아, 왜 그래? 와 좋습니다. 아 근데 뭐 어쨌든 그 맞아요. 자신이 그렇게 느낌을 갖고 추니까 네. 다른 다섯 분도 멤버 다섯 명도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? 네. 네. 인정. 네. 인정. 오. 네. 이따가 저희가 노래 나갈 때. 안무 아닌 막춤도 잘 추는지 저희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둘기 잘 쳐요. 막춤도 진짜 잘 쳐요. 우선 B2B가 와서 대박을 치고 갔어요. 맞아 나 봤어요. 아, 봤어요. 은광 씨가 대박을 치고 갔어요. 아 은광 씨. 아, 자 거기 저는 유키 씨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, 기섭 씨가 대표로 해서 이따가 막춤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고릴라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. 이따 보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저희는요. 라이브. 네. 라이브 듣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 우리 케빈 씨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죠? 네, 제가 즐겨 듣는 제 애창곡인 존 레전드 선배님의 네. All of Me라는 곡입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와, 제목 다시 뭐라고요? All of Me. 와, 제가 봤을 때는 All of Me 이렇게 읽거든요. All of Me 근데 뭐라고요? All of Me.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